기생곰 어때요? 기생곰 어때요? 기생곰? 자연이 자꾸 없어져서 야. 몸이 계속 기생하는 거. 야. 야, 나쁘지 않은 거 아이디어. 야, 너 아이디어 좋았다. 선생님, 뭐 자연 파괴나 뭐 이런 것들로? 어? 왜? 뭐 생각났어? 영감이 또 왔어? 기생충 그 지하에서 이거 머리 찍듯이 휴대폰 플래시를 가지고 빛으로 계속 누구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야. 그걸 엘사가 봐. 아, 뭐 기획력이 좋아. 어? 아, 나 근데 다큐가 땡기긴 하는데 나는 솔직히. 그래요? 다큐가 좀 만약에 북극곰 다큐야. 근데 기생곰인 거야. 그래서 곰이 눈사람이 어때요? 주라비 공원 괜찮은데. 나비랜드. 춤출래? 할 게 너무 많다. 그럼 패러디가 약간 센스 있어 보이겠다니까. 좀 패러디를 좀 섞어서. 그래. 그런 장면 장면 센스 있게. 제목을 그냥 기생곰으로 하고 이 정도. 저 펀치 짜볼게요. 넓게 찍지 뭐. 내가 원래 성능 없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데. 나랑 눈사람 만들래. 나랑 눈사람 만들래. 당황했구나. 나랑 눈사람 만들래. 나랑 눈사람 만들래. 아, 이거 그만 웃겨요, 이제. 왜 웃기네. 나랑 눈사람, 나랑 눈사람 만들래. 나랑 눈사람, 나랑 눈사람. 나랑 눈 안 만들겠다, 이렇게 부르고. 오, 예, 눈 보이지? 안에. 오, 오. 눈 보여, 오, 왔어. 오케이, 형, 됐다, 됐다. 뛰어댕기고 좋아하고 이거 여기서 오, 이렇게 자연으로 사라지는 느낌이 괜찮을 것 같아요. 야, 잘 왔다. 대단해. 와, 여기 춥네. 확실히 춥다, 이거. 눈은 많구만, 저기. 아, 누구 앉아. 여기로 가지 않았어? 아, 이시령인가 봐. 이시령? 이시령 말고. 아, 정말. 네가 왜 시령 또 병원에 갔다 와. 어? 네가 왜 시려? 여기 아니? 응? 아예 잡아놨어. 아예? 야. 너 여기서 못 가냐? 뭐 못 가, 아니 못 간다 봐야 돼. 진짜? 응, 여기서 해결해야 돼. 야, 왜 이렇게 멀어? Sorry. 이걸 다 와서 알면 어떡해요? 그래, 그래. 야, 그러면 우리가 눈 없는 씬부터 찍으면 되잖아. 그렇죠, 그렇죠. 그치? 그럼 눈이 없는 씬. 그래서 감독님 결정을 해주세요. 어떤 작품을 찍어야 되는지. 기생곰을 딱 해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곰이랑 눈사람이 이제 눈 있는 데 있다가 인간이 쓰레기 버리고 물 털어놓고 가서 눈이 사라진 거죠. 그냥 이렇게 막 기생을 하러 다니는 거야. 그래서 막 먹는 거 바라보고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소세지 주세요 제발 한 입만 이런 걸 하면서 제발 한 입만. 패러디를 좀 하고 어떻게 다시 좋은 일이 생길까? 아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 박치기를 해서 막 나랑 눈사람 만들래 해서 우리 아까 그 엘사가 발견해서 이렇게 해서 엘사의 노래를 듣고 그래 이렇게 땅바닥에 막 버리면 안 되지 인간들이 쓰레기를 이제 제대로 버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서론으로 가서 곰이랑 눈사람은 행복해졌다 다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럼 뭐 감독님이 딱 정확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. 우리 배우들은 사실 뭐 나는 나는 시킨 대로 배우니까 당연히 아주 그 최선을 다할게요. 가시죠. 아, 야 만두기 핫도그가 있다고? 만두기 핫도그 가서 핫도그 막대기를 막 버리는 걸 찍을 거예요. 와, 앉아서 갈 거야? 네, 좋죠, 좋죠. 먹고 있었던 것처럼 입에서 나오는 걸로 액션. 아 잠깐만 다시 입에서 나온 것 같지 않았어요. 다시 입에서 안 나오니까요. 아니, 저 이거라면 마술로 하지, 내가. 아니, 카트! 오케이. 액션. 자, 여기서. 괜찮아? 인서트, 인서트. 잘 나올까? 뭐 하는 거야. 모르겠어. 여기서 엘사 얼굴만 딱 나오게 해서 엘사가 여기서 노래를 부르면 저 바람개비를 따라서 온 세상에 엘사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걸로 갈게요. 그래요. 좋았어요. 나이스! 명절입니다. 토르 같은데. 자, 헤어팀, 엘사 머리 좀 봐주세요. 없어요. 헤어팀 어디 있어요? 저요, 네. 왜 들고 하는 거야?
회사이니까 저희 제작비로 아껴야죠. 어이, 맞네. 어, 좋아요, 좋아요. 안녕하세요, 주니버스입니다. 어린 친구들, 다음에 봐요. 어, 저녁은 못 먹어도 저희끼리 즐겁네요. 즐기는 자를 어찌 이기겠소. 자, 네, 서론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네, 서론이요.